네, 홍성찬 선수와 우치다 가이치 선수, 이제 25살의 홍성찬 선수, 이제 20대 중반의 선수입니다. 주니어 시절에는 정말 뭐 세계를 호령하던 선수인데, 성인 무대에 와서는 뭐 기대만큼의 어떤 성장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 더블 폴트가 나가면서 서비스 게임을 시작하는 홍성찬 선수. 좋아요. 아웃됐어요. 15-0. 아, 지금은 서브 포인트. 본선 무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웃됐어요. 40-15. 아웃됐어요. 게임 홍성찬. 아, 나가는군요. 15-30. 좋아요. 백핸드 다운더 라인 성공. 서티올. 네트 플레이 패싱샷. 아, 지금은 패싱샷이 워낙 지금 날카로웠어요. 아, 이 백핸드 다운더 라인이 걸리면서 브레이크를 당하고 마는 홍성찬입니다. 어우, 위력적인 서브네요. 홍성찬 선수는 아시아 쪽에서만 지금 시합을 하고 있거든요. 홍치나. 길었네요. 게임 우치다. 게임 우치다. 깊숙하게 포핸드 포스코트 공략을 했는데 나갔어요. 아, 중요할 때 더블 폴트가 나오면서 위기에 몰리는 홍성찬입니다. 좋아요! 아! 들어갔습니다. 30-40. 아웃됐어요. 듀스를 만드는 홍성찬. 서베이스! 게임 홍성찬. 아. 들어왔습니다. 벗어났어요. 길었습니다. 아, 여기서 서베이스가 나오는군요. 아, 이게 뭔가요? 백핸드가 네트에 걸리네요. 아, 지금 이 백핸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도 뒤로 물러나 있어요. 아, 포핸드 위너를 만드는 우치다.
멋진 테니스네요. 우치다.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치다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조짐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그라운드 스트로크 대결에서 계속 지금 주고받았는데 결국은 홍성찬의 언포스트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하는 플레이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아 지금 롱 랠리가 이어졌고 슬라이스 샷을 끈질기게 넣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우치다가 포인트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네, 서베이스. 게임 포인트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강력한 서브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홍성찬 선수가 계속 티존을 공략했잖아요. 네. 지금 우치다 선수는 약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40-30가 됐어요. 40-30. 백핸드 크로스코트 위너샷을 만드는 우치다. 만만치 않군요. 듀스가 됐습니다. 아웃됩니다. 네. 포핸드 언포스트 에러가 나오면서 발리. 아~ 네. 우치다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3구를 받아 넘기지 못했어요. 네. 지금 역동작에 걸리면서 홍성찬 선수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아, 더블 폴트가 나오는군요. 네, 이번엔 아웃됐죠. 우치다 선수도 긴장을 한 나머지 지금 언포스 에러가 나왔어요. 서브 좋았습니다. 지금 바로 백핸드로 리턴 공격을 했던 우치다 선수들 네트에 걸렸습니다. 아, 서브 포인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 짓는 우치다 가이치 선수입니다. 2020 ATP 유진 투자증권 코리아 오픈 1라운드 홍성찬 선수와 우치다 가이치 선수의 경기를 함께했는데, 아, 홍성찬 선수가 우치다 가이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홍성찬 선수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우치다 선수의 오늘 강력한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돋보인 하루였고요. 이 우치다 선수도 투어에서 이제 첫 승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